여기는 신림 5동에서 패션 문화의 거리 가게에서 한 4,500m? 한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아주 역세권에 있는 원룸입니다. 지상층이고요. 가격은 500에 45만원, 관리비 6만원입니다. 신축급 건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부 깔끔한 편이고요. 일단 여기는 신발장이 크네요. 신발장이 커서 신발이 많으신 분들한테 일단은 좋을 것 같고, 여기에 신발장을 하나 더 둬도 될 것 같습니다. 신발장 옆에 하나 더 신발장을 둬도 될 것 같고, 일단 분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. 여기는 사실 천에 500에 45 치고 여기에서 멀어지면 당연히 방은 더 넓어지는 게 있어요. 근데 여기에서 나는 한 5분 정도까지만 원한다. 그리고 유동인구 많은 곳, 뭐 밤에도 밝은 곳, 이런 것을 원하시는 분한테 추천을 드립니다. 그리고 3m 60 나오네요. 여기 이 창문에서 저 끝, 벽 끝까지가 3m 60으로 작지 않고요. 일단 여기 이 인터폰 이쪽 벽에서 여기까지가 2m 30입니다. 침대는 뭐 이게 붙박이기 때문에 침대는 이쪽에 놔야 될 것 같고, 여기 보시면 여기 위에 수납장도 되게 공간 활용을 잘 할 수 있게끔 잘 되어 있네요. 보니까 화장실을 빼먹었네. 화장실은 일반 원룸 사이즈 화장실이고, 여기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가까운 거, 그리고 깔끔, 적당히 깔끔하면서 엘리베이터 있습니다.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이고 유동인구 많은 거, 그런 거 고르신 거. 일단 분리형이고, 여기는 물론 여러분들은 영상에서 방 크기와 내부 깔끔한 것만 보기 때문에 거리는 생각 안 하고 그냥 넓이만 보면 이 집은 같은 가격대비해서 크게 메리트를 못 느끼겠지만, 1, 2분이면 모르는데 한 5분 정도 차이면 크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여기에서 한 5분 정도면 되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하면 저는 여기도 나쁘지 않다,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